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오늘은 대전 장태산 휴양림 가는 길에 있는 메밀 막국수를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왔는데요. 벌써 딱 보이네요. 메밀 막국수 크게 보이고 요 길이 이제 장태산 휴양림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차장이 또 아주 넓게 일단 형성이 돼 있네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영업을 했다고 그래요. 야, 집은 뭐 허름하네요. 이야, 입구에 이 해바라기가 아이고 멋있네요. 여기도 아주 이렇게 쉼터 같으네요. 동치미 막국수, 비빔막국수, 서리태 콩국수 이렇게 딱 세 가지만 하는가 보네요. 자, 제가 지금 메밀 막국수 앞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맛을 한번 보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주 허름한 집인데요. 여기에 입구에 이 집에 농사진 감자가 이렇게 놓여 있고, 아유 옥수수도 있네요. 이것도 아마 쪄서 파는 것 같은데, 아유 여기 포도즙이 있네요. 벽면에는 KBS 도전 히어로 박달가요제 금상, 아 이게 아마 이 집 딸인 같은데. 자, 주인의 허락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제 메밀 막국수를 지금 삶는 과정입니다. 국수를 빼가지고 손님한테 막국수를 갖다 주면 그릇을 팍 잃어버리고 돈 다 주고 가버려.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꿇은 거 준다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가운데 이제 우리 큰형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뭐 이거 손님들이 국수 끓었다고 안 먹고 돈도 안 주고 간다 그러잖아. 그러면 전분을 조금 섞어라. 그래서 전분을 섞게 됩니다.처럼 하지리 막국수. 그 지금도 50년째 하고 있어. 언니가? 아니요, 지금 막내 아들이 하고 있어. 동치미 색깔이 왜 이렇게 붉어죽죠? 비트가 들어갔구나. 작년에 담을 때 비트를 많이 넣었어. 비트가 위를 맑게 해주고 혈관 청소를 해준다고 좋아해요. 야, 이거는 서리태 콩물이네요. 네, 와. 일단 서리태 콩물이었어. 자, 이게 동치미 막국수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물막국수. 근데 우리 충청도에서 먹는 이 막국수하고는 좀 달라요. 이 집의 막국수는 이 철원, 강원도 막국수인데 거의 북한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길다란 이 열무가 있습니다. 이 열무 김치하고 길다란 이 색깔이 비트에 물들인 동치미 무, 그리고 오이채, 고명은 딱 세 개만 올라가네요. 특이한 거는 이 동치미 육수가 동치미로만 쓴다는 게 참 충청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먹어볼게요. 자, 가위로 좀 열무 좀 잘라야 될 거예요. 너무 길어서. 자, 동치미 무도 좀 자르고. 아, 이 열무하고 같이 면하고 한번 싸서 오이하고. 아, 열무가 신의 한수네요. 이 열무하고 메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 느끼는 식감이 정말 괜찮아요. 야, 배추김치가 이게 진당김치라는데 이렇게 크게 나와요. 야, 옛날 시골의 그 정서를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이 김치 맛이 정말 별미예요.
요즘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더운 날 막국수 한 그릇이면 진짜 더위가 싹 가시지 않아요? 아, 야 이거 김치를 안 자르고 먹고 싶다 진짜. 아 통째로 그냥. 아 이 동치미 막국수는 동치미 맛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동치미 맛이 정말 강원도의 맛. 아 충청도 막국수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투박하지만은 이게 면발이 또 특히 굵어요. 이 메밀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얇게 뽑으면은 면이 끊어져요. 그래서 면발이 좀 굵게 나오는 이 강원도식 요 막국수가 딱 아주 좋습니다. 어, 면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 찰떡이 되나? 그리고 양념도 양념 안배가 잘 돼 있어서 되게 먹을 때마다 감칠도 없고 맛있어요. 자, 이 서리태 콩국수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배추김치 딱 얹어서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견과류라든지 어떤 첨가물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콩물이 진짜 비린 맛이 전혀 없고 구수하고 호소하기까지 하네요. 이 서리태는 가을 서리를 맞아야 수확을 한다 그래서 서리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동치미 막국수와 서리태 콩국수를 먹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요 너무나 구수하고 담백하고 제 입에 딱 맞았습니다. 더 좋은 거는 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 집의 그 강원도식 북한식의 막국수는 동치미 육수를 쓰기 때문에 전혀 단맛이 없습니다. 그냥 투박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맛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또 중요한 것은 술을 판매하지 않아요. 음료도 판매하지 않아요. 오로지 막국수만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특히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강원도식 북한식 이 막국수 드시고 싶다면 꼭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후회 없는 맛일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